2022 K3 리그 13라운드에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맞대결 부산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동입니다. 오늘 경기 캐스터 1인 중계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고요. 앞으로 펼쳐질 전후반 90분 동안 여러분들과 끝까지 힘차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맞이한 부산과 포천, 최근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먼저 부산은 최근 5경기에서 리그 2경기 승리를 거두고 3경기 무승부를 차지하면서 무패 행진을 걷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기 승점을 더하면서 더욱더 상위권 진입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포천, 네, 최근에 12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싶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경기 앞서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기아 감독이 이끄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박찬혁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인석환, 박태홍, 이뮤석, 이재승, 신영준, 김소웅, 이민우, 한곤용이 먼저 나섭니다. 네, 부산의 선수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부산은 지난 라운드와 대비해서 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노동건 선수가 지난 경기에는 선발로 나서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에는 선발 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원정팀 조만근 감독이 이끄는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김재영 골키퍼, 김태은, 이충, 조한욱, 서명식, 김한빈, 장백규, 조완, 김영욱, 장민호, 이광재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 네, 2022 K3 리그 13라운드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상하이 유니폼의 부산, 오른쪽에 위치한 주황색 상하이 유니폼의 포천입니다. 높게 뜬 공 감아주는데요. 박스 안쪽으로, 네, 박청용 골키퍼 안정적으로 캐치해냈습니다. 네, 박청용 골키퍼 연결됐는데요. 한건용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면. 네, 자, 김재영 골키퍼가 막아내는 과정에서 공이 약간은 튀었는데 다행히 세컨볼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끝까지 달려들었던 김소웅이 있었는데요. 이재승 오른발로 툭 찍어 찼습니다. 가슴 트래핑, 박스 안쪽. 네, 아크 정면에서의 발리 슈팅, 김소웅이 때려봤습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다시 보시죠. 이재승이 반대편으로 툭 찍어 찬 공, 가슴 트래핑 이후 하프 발리 위협적으로 갔습니다. 한 차례 공격에 대한 시동을 걸어봤 신영준 갑니다. 오른쪽, 와우, 골대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골대를 때리는 신영준. 네, 김재영 골키퍼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벽을 살짝 넘기면서 환상적으로 감아져 들어갔던 포물선 왼쪽 골대를 강타합니다. 네, 패스 끊겼고요. 다시 한번 조반, 박스 근처에서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네, 조반의 기습적인 감아차기. 네, 패스가 끊기자마자 여기에서 망설이지 않고, 네, 인스텝 슈팅이었군요. 임팩트가 잘 됐습니다만 전반전부터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흔들흔들 부산인데요. 한 번에 슈팅! 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은 김지영 골키퍼의 선방. 네, 오늘 김소웅의 오른발 심상치 않은데요.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 가슴 트래핑 이후에 비틀비틀 특유의 드리블, 그리고 오른발 슈팅 강력했습니다만 김재영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인석환 오른발 크로스, 신영준 헤더, 뒷걸음질하면서 헤더,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네, 신영준 선수 지금도 인석환이 오른쪽에서 예리하게 감아줬고요. 신영준의 머리 임팩트가 정확히 되지 않았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이재승 감아져 들어가는 패스 안쪽으로, 네, 날카로운 왼발까지 대봤는데요. 이번에도 김소웅 휘슬이 불렸습니다. 왼발로 감아져 들어오는 크로스에 뒤쪽으로 골키퍼 박청효
높게 떴습니다. 준비했던 위치와 굉장히 유사한 위치. 장백희 오른발 안쪽으로 한쪽 왼발로 찍어 잡았는데요. 네, 조금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장백희의 크로스에 뒤쪽으로 넘어가는 공 조한욱이 왼발을 갖다 대봤는데요. 한 번에 앞쪽 바라봤습니다. 패스 연결됐습니다. 박스 근처 김성 왼발 박스 근처에서의 왼발 슈팅. 네, 오늘 김수홍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근용이 자 적절하게 떨어뜨려줬고 접어내자마자 왼발 슈팅. 네, 김수홍의 왼발 간격을 좁히고 있는 이광재 한 번에 감아줍니다. 뒤쪽으로 헤더 김재혁 골키퍼 정면 있는데요. 그 이전에 부산의 코너킥 장면 박스 안쪽에서 노동권의 헤더 이후에 곧바로 공격처럼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포천인데요. 앞쪽으로 패스 아크 정면에서 가져왔습니다. 포천 안쪽까지 아크 정면 왼발 들어갔습니다. 포천시민축구단의 선제골. 자 스코 1대0 자 포천이 앞서갑니다. 장민호의 벼락같은 왼발 슈팅 자 그 정면에서 빠져나왔고 반박자 빠른 슈팅 자 골문을 뚫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끝까지 압박해갔던 선수들 다리 사이 빠져나왔고 여기서의 왼발 그대로 골문을 출렁였습니다. 약간의 혼전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왼발 강력한 이펙트. 네, 정작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듯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습니다. 네, 유유하게 동료 선수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장민호 선수.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13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포천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 스코어 1대0 포천시민이 앞선 채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네, 전반 40분에 나온 장민호 선수의 아크 정면 벼락 같은 왼발 슈팅이 그대로 골문 안쪽을 뚫어버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대도 맞추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을 보여줬던 부산이었는데 결국에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던 건 포천이었습니다. 자, 부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전반전, 후반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축구가 기대가 됩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 경기도 함께 보시죠. 양팀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주황색 상하 유니폼의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파란 김한민 스루인 헤더 박스 근처인데요. 오른발 네 역금을 강타 자 약간 애매하게 떴던 공을 자 이광재가 한 차례 발리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헤더로 떨어진 공 자 이광재 자 등 부분에 유니폼이 찢어진 것은 여의치 않고 한 번에 지치지 않고 연결합니다. 왼발 크로스 짧게 갑니다. 뒤쪽으로 한건용 오른발 슈팅 골키퍼 퍼칭 김재현의 선방 한건용의 원기옥을 담은 슈팅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다시 보시죠. 이민석의 땅볼 컵백 튕겨져 나온 공 한건용이 마음먹고 때려봤습니다. 네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김재현 천 자 안쪽까지 오른쪽에 뛰는 선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김영준에게 김영준 박스 안쪽 김영준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네 김영준 저번 경기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 후반전 출전해서 자 재빠른 움직임 그리고 강력한 오른발까지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빠져나왔고 자 오른발 강력한 슈팅 0점을 맞춰가고 있는 빈 공간 잘 봤습니다. 김한빈 오른쪽에서 저번에 거 박스 안쪽 이광재 이광재 주춤주춤 이광재 오른발 벗어났습니다. 이광재 네 들어가지 않았지만 만족한다는 표정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유기적인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쪽에서 김한빈이 센스있게 찍어줬고요. 여기에서 흔들흔들
마지막에 오른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공간 패스 들어갔고요. 김한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 아크 정면인데 오른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노용훈이었군요. 후반전에 투입돼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싶은 노용훈. 네, 상당히 먼 거리 혼자 드리블하면서 몸싸움 이겨냈고 박스 근처 아크 정면까지 그리고 오른발. 아쉬운 박스 안쪽에 선수들이 많습니다. 왼발 크로스 감아줍니다. 헤더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의 노동구 선수였나요? 다시 보시죠. 신영준이 깊숙하게 감아져 들어왔는데 네, 혼자 높게 뜬 노동권 선수. 네, 김지영 골키퍼 되면서 뒤쪽으로 김민준 붙고 있는 조반. 김민준 크로스 박스 안쪽 헤더. 네, 굉장히 위협적으로 떠봤던 황건혁. 네, 하지만 서명식이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김민준이 한 차례 툭 쳐놓고 꺾어 놓는 크로스. 황건혁의 머리는 닿지 않았고요. 서명식이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교체 투입된 황건혁이 높이에서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트피스 살려봐야겠습니다. 짧게 박스 안쪽 황건혁 다시 한번 신용준 왼발 크로스 헤더 왼쪽으로. 네, 지금도 아쉬운 기회가 한 차례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에서 크로스 지금도 노동권의 헤더. 네, 두 번의 헤더가 날카로웠지만 박스 안쪽에 신용준 들어가면서 신용준 자 박스 안쪽 찍었습니다. 부산의 페널티킥 결국에는 신용준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냅니다. 자, 왼쪽에서 김소웅이 내줬고 박스 안쪽에서 지금 4명의 수비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신용준. 네, 마지막에 조한욱 선수와의 접촉인가요? 이 과정에서의 접촉을 파울로 지적했던 최기창 주식 출발입니다. 신용준 신용준 막아냈습니다! 김지열 골키퍼의 선방! 포천의 모든 선수들 마치 득점을 기록한 것처럼 자 굉장히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걸 막아내네요. 왼쪽 땅볼 슈팅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김지영 골키퍼 어퍼컷 세레머니. 대충 자 이충이 왼쪽 바라봤고요. 한 번에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입니다. 받아냈습니다. 김영준 김영준 왼발 골대 맞습니다. 세컨볼 이광재 안쪽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스 안쪽 마지막 이충의 슈팅까지 벗어나면서 추가 골에는 실패했던 포천시민 축구단. 네, 왼쪽에서 흔들어봤던 노영훈이었고요. 박스 안쪽에서 김영준의 원격 왼발 골대를 때렸고 그리고 나서 세컨볼 이광재 컵백 이후에 이충의 슈팅 했습니다. 오른쪽 선택 김영준 김영준 자 안쪽으로 컵백 박스 안쪽입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거꾸로 놓는 슈팅 벗어났습니다. 자 노영훈 선수 자 이광재 선수 오른쪽 바라봤고요. 김영준에게 김영준이 박스 안쪽에 노영훈에게 네,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면서 원하는 임팩트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소웅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용 오른발 크로스 가마저 들어옵니다. 헤더 왼쪽으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한건용. 네, 아쉬움을 삼킵니다. 기습적으로 박태용의 박스 안쪽으로의 크로스에 한건용이 떠봤는데요. 반대편 전환이 좋았고 박태용이 한 번의 크로스. 네, 한건용이 머리에 맞춰봤지만 네, 이게 벗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상황. 후반전에 헤더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골문 어떤 선택을 할지. 김소웅 한번 쳐내고 안쪽으로 패스 박스 안쪽입니다. 오른발 골! 황건혁의 동점골!
스코어할때 부산교통공사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균형을 맞춥니다. 황건혁의 그림같은 가마차기. 아, 결국에는 균형을 맞춘 부산교통공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부산, 결국에는 보답을 받습니다. 김수홍의 드리블 이후에 안쪽으로의 패스, 그리고 황건혁의 그림같은 마무리. 자, 여기에서 이 공간 하나를 봤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황건혁. 네, 정말 좋아할 수,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스코어 1대1, 양팀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치열했습니다. 전반전 40분에 터진 장민호 선수의 아크 정면 환상적인 왼발 선제 득점이 있었고요. 후반전 계속해서 양팀의 공방전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포천시민축구단이 승점 3점을 얻나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부산, 후반전 추가 시간에 황건혁 선수의 동점골로 스코어 1대1 오늘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열정과 투지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오늘 경기 중계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이동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